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알트어 한명준입니다. 하이퍼웍스 2019X 뽀개기 시리즈 네 번째, 2D 메쉬의 두 번째 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이제 2D 메쉬를 생성할 때 제너럴 2D 메쉬 이쪽 하위에 있는 다섯 가지 이제 아이콘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2D 메쉬의 나머지 세 개, 이쪽에 미드 메쉬, 피처 엣지스 그리고 리빌드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보면은 우선 미드 메쉬입니다. 미드 메쉬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CAD, 솔리드 상태의 CAD를 이제 미드 서페이스 생성 과정 없이 바로 미드 메쉬, 2D 메쉬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쪽 좌측 이 솔리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구조물일 때 이런 식으로 미드 메쉬를 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다섯 가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개의 아이콘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 아이콘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오토매틱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드메쉬의 이제 오토매틱 아이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콘에 들어가서 옵션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이쪽에 있는 옵션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미드 메쉬를 생성했을 때 메쉬가 갖는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디폴트로 지금 디폴트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우선 3.0이 지금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확장 메뉴를 지금 아이콘 그 화살표를 눌러서 확장을 시켜 보면은 이제 이런 기능들이 세부 기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마스크 인풋 엔티티스 이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생성하고 나서 이제 인풋 엔티티들을 마스크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단순히 이제 마스크 시키고 안 시키고 차이를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이 데스티네이션 컴포넌트는, 이제 어쨌든 그 소스, 그 지오메트리가 있을 거고 생성된 메쉬가 속해질 컴포넌트가 있을 겁니다. 그 메쉬가 위치에 들어갈 이제 컴포넌트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gnore Flat Edges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평판이 있을 때이 옵션을 키게 되면은 이제 우측 그림과 같이 메싱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솔리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피처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무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접한 면 각도를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같은 플랫한 그 평면이라고 인식이 되면은 이런 엣지들을 생략을 하고 메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옵션을 끄게 되면은 이제 좌측 같이 그냥 피처 라인을 다 살리면서 메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플랫튼 커넥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그림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상을 일단은 그 플레이트가 아래쪽에 하나가 있고, 플레이트에 노멀하게 리브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이제 크로스섹션을 지금 본 상태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소스 지오메트리 그 두께 값을 갖는 것을 이 연두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생성하고 나서 이제 생성된 그 미드메쉬의 라인을 이 갈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 이 돌출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끝쪽까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드메쉬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인 형태로 메싱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 옵션을 키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그 리브를 연장을 시켜서 이 플레이트와 일치하는 곳까지 연장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직각 형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딧 크리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시간에 배치 메쉬에서도 진행했던 것처럼 생성될 메쉬가 그 지켜야 하는 그 조건들을 여기서 이제 에딧 크리테리어 이 부분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면은 이제 전에 있었던 이세 가지 기능입니다. 이세 가지 기능을 여기서 살펴볼 건데, 우선 프록시미티 엣지 팩터, 요거는 이제 그림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메쉬 사이즈보다 작은 곳에 이제 피처 라인이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억제를 시켜줍니다. 메쉬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옵션을 키게 되면은 이제 우측 그림과 같이 메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도 바로 알수 있듯이 이런 홀, 작은 홀 같은 것을 여기서 바로 이제 삭제를 하면서 메쉬잉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중요한 기능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플레이트가 하나가 있고 여러 개의 이제 리브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접한 곳에 이렇게 리브가 있게 되면은 이쪽 가운데 쪽, 이 부분에서 이제 메쉬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형상의 왜곡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메쉬 퀄리티를 가져가야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옵션을 켜서 어느 정도 거리 이내에 들어와 있는 이 피처 라인을 하나로 붙이면서 메싱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이 기능도 켜서 이제 메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아이콘 리페어랑 필입니다. 우선 리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리메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쪽 리페어 메쉬에 있는 좌측에 있는 그림은 이쪽에 있는 거랑 이제 유사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홀이 있었습니다. 이 홀을 이제 채우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부분의 메쉬를 다시 이렇게 리페어 메쉬를 통해서 리메쉬를 생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1D 피처가 살아있는 이 라인을 채움으로써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원래는 형상이 지금 이렇게 U자 형태로 홈이 파여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1D 피처를 제가 수동으로 임의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채운 형태입니다. 채우면서 이 1D 피처 라인, 내부에 있던 1D 피처 라인을 살릴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이 없는 것을 보면은 지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옵션으로 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트 미드 엣지입니다. 말 그대로 1D 피처 이 메쉬를 바로 생성을 할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하단에 1D 피처 엣지가 없는데 지금 이 기능을 통해서 바로 피처 엣지를 생성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1D 피처 엣지를 생성할 때는 이세 번째 아이콘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울 경우에는 이제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에디트 토폴로지를 와보시면은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토폴로지 뷰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라인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수정할 때 이제 메쉬 단계에서 수정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트 토폴로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우선 지원하는 소스가 총세 가지입니다.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노드를 넣을 수도 있고 라인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엘리먼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리트 엣지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1D 그 방금 생성했던 그 피처 엣지들을 직접 지울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소스 지오메트리, 처음에 지오메트리가 갖고 있는 그 라인을 이제 그 요소에다가 인프린트 시킬 때 사용을 할수 있게 되고,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보여드린 이 기능이랑 동일한 기능인데 새로 피처 엣지를 생성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점은 이제 노드랑 라인을 선택을 해서 이 피처 엣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방법을 이렇게 총세 가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앞에 지오메트리 그 편에서도 보신 것처럼 유사한 기능인데요. 쇼티스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짧은 경로로 지금 여기 노드랑 이쪽에 있는 엣지랑 선택을 했으면은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바로 이렇게 위쪽으로 붙게 되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피처 엣지에 탄젠트를 유지하면서 쭉그 연장을 시켜서 이쪽에서 아마 만나게 될 거고요. 믹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혼합해서 어느 정도 연장이 되다가 일정 톨러런스대로 들어왔다 싶으면 이제 바로 안쪽으로 붙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총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살짝 움푹 패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스 지오메트리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일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 지오메트리는 이쪽 면을 선택을 하고 그 타겟으로 할 엘리먼트는 이쪽 1D 피처 엘리먼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드 메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미드 메시 예제를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퍼웍스 X에서 이제 미드 메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드 서페이스에서도 사용을 했던 모델이랑 이제 같은 모델입니다. 그 모델인데 우선 미드 메쉬 들어와서 이제 익스트랙트 사이즈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매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 지금 매저 해보니까 7.5 정도 나오는 걸 보니까 디폴트 2mm로 그냥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2mm 선택을 해주고 바로 이 상태로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옵션별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 2mm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되고 트러스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쪽에서 데스티네이션 컴포넌트를 지금 이 옵션을 썼기 때문에 미드메시.샵으로 해서 미드메시 컴포넌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드메시 1번에서 이렇게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고 아직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미드메쉬 엣지스라고 해서 이 꺽쇠 표시가 있는 그 컴포넌트는 이제 해석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컴포넌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임시 컴포넌트가 생기면서 피처 엣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드메시 생성되는 동안 잠깐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미드메시의 오토매틱.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미드메시 오토매틱에서 지금 이그노얼 플랫 엣지, 이거랑 플래튼 커넥션 일단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이쪽 1D 엣지를 잠깐 끄고 트러스 지오메트리도 한번 끄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생각보다 그 1D 미드메시를 어느 정도 잘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울퉁불퉁한 부분이 조금 있고,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미드 서페이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작업 속도가 조금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 미드 서페이스를 통해서 메시를 해도 되고, 미드 메시를 통해서 바로 진행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모델마다 이제 어떤 게더 좋은지는 좀 판단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말씀드린 기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그노얼 플랫 엣지 요거는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플랫 엣지가 없는 상태로 메싱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래에 있는 이 플래튼 커넥션 요거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 인접한 그 리브 형태의 이세 개의 면이 교차하는 이 라인들이 살짝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옵션을 키고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 통해서 그냥 바로 컴포넌트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하고 이 미드 서페이스, 지오메트리 컴포넌트를 가지고 미드메시 오토매틱으로 이 옵션을 키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그널 플랫 엣지, 요거를 같이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쪽에 엣지의 지오메트리의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탭에서 이제 예전에 배웠던 그 스플릿 이 기능을 통해서 이쪽에 라인 하나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탄젠트를 가지면서 이렇게 라인 하나를 생성을 했고요. 이 라인이 이제 메쉬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그놀 플랫 엣지를 이제 켜게 되면은 이 라인이 사라지게 되고, 요거를 끈 상태로 이제 메싱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무시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지금 옵션 두개 닫힌 거 확인하고 미드메시 다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옵션을 이제 두 가지를 다 켰더니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드 서페이스랑 미드 메쉬랑 이게 이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비교적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드 메쉬를 통해서 진행을 해도 어느 정도 잘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형상의 왜곡이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다 싶으면 이제 미드메시를 가지고 빠르게 가져오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드메시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1D 피처 엣지랑 이제 지오메트리 다 꺼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가운데에서 형상 왜곡이 조금 있긴 한데 우선은 이 플래튼 지금 이 옵션을 이제 두개다 키니까 이쪽에 라인도, 지오메트리에 있던 라인도 지금 가져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쪽, 교차되는 이 부분에 이제 움푹 파이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지금 안쪽 면이 조금 깨지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이런 수정하는 기능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미드메시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미드 서페이스보다 작업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드 서페이스 통해서 작업하는 게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토매틱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고요. 나머지 뒤에 아이콘 알아보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좀 비교적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쪽. 우선은 일단은 바로 미드메시 먼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300 정도 되니까 일단 사이즈는 10mm 정도로 메싱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앞에 PPT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를 직접 여기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구멍들을 채우는 작업을 해보고, 1D 피처 라인 메쉬를 생성을 해보고, 그 생성된 피처 라인을 가지고 또 채우고,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D 피처 메쉬랑 미드 메쉬랑 두 가지를 같이 켜놨습니다. 우선 이쪽 두 번째 아이콘 살펴보겠습니다. 리페어 미드메시. 이걸 먼저 살펴볼 건데 지금 리페어를 할 부분이 마땅히 안 보여서 일단 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메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옵션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Delete 1D After Fill Surface, Fill Fac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이 구멍을 채우면서 이 외곽에 있는 1D, 피처 엣지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클릭을 하고 바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원디 메시를 인식을 해서 필 페이스가 바로 뜨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제 빠르게 이 구멍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원디 엣지들도 이 옵션을 켰기 때문에 같이 삭제가 되고요. 이 옵션을 끄고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디 메시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피처 삭제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고요. 지금 지오메트리 때문에 이렇게 원처럼 보이게 되는데 우선 지오메트리를 꺼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또 드래그를 해서 일부분 선택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바로 인식을 해서 리페어 페이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쪽까지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좀 플로우를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리페어 페이스 하게 되면은 이제 메쉬 플로우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메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영상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 아이콘이 안 보이시는 경우에는 이쪽에 뷰에 제 워크플로우 헬프라는 게 있는데 이걸 꺼주시면 이 아이콘 자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작업하시다 보면은 잘 모르겠을 때는 이제 이뷰 옵션을 켜서 이쪽에서 영상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크리에이트 미드 엣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노드 리스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노드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바로 피처 엣지를 생성을 할수 있고 그리고 가이드 라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지오메트리 단계에서 있는 이런 라인들을 가져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영상을 한번 살짝 보면은 일단 노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바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직선으로 바로 생성을 할 텐데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지오메트리를 따라가면서 이제 원형 형상을 갖도록 피처 엣지를 생성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두 개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생성을 해보고요. 크리에이트, 바로 휠 클릭으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생성 후에 다시 리페어 휠 아이콘에서 이쪽 휠 페이스로 바로 뜨게 됩니다. 원디 메쉬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PPT에서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 토폴로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소스를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피처를 이 원디 엘리먼트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은 아예 외곽 피처라서 지금 삭제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선 필 페이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채우는데 외곽 피처 엣지를 지우지 않고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같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에디 토폴로지에서 소스를 엘리먼트 알파벳 E 바로 누르셔도 됩니다. 이때 이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 피처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직접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한 원디 메시를 한 번에 인식을 해서 총 8개가 두 번의 클릭으로 선택이 됐고, 휠 클릭을 통해서 바로 딜리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크리에이트 미드 엣지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노드랑 이제 라인, 이런 식으로 라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노드가 선택이 됐는데 선택을 잘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옵션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쇼티스트 패스 이거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이쪽이 그 피처 엣지의 끝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탄젠트나 일단 탄젠트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비활성화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라인 인프린트는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라인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그 메싱이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서페이스 그 원래 소스 지오메트리랑 형상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면에 어느 정도 붙을 수 있게 얼라인 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실 그 방금 이전에 보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소스 지오메트리랑 미드메시랑 어느 정도 갭이 있을 텐데 그걸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만큼 떨어진 곳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1D 메시 그 노드들을 얼라인을 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메시를 생성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이런 1D 메시 피처를 수정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기능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뒤에 나오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미드 메쉬 부분은 넘어가 보고요. 이제 피처 엣지 요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처 엣지는 말 그대로 이제 미드 메쉬 같은 경우에는 2D 메쉬를 생성을 하고 1D 피처 엣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D 메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피처 엣지가 없을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2D 메쉬에서 1D 피처 엣지를 생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2D 메쉬만 있을 때 이제 지오메트리 없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피처 엣지를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피처 엣지 기능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D 메쉬 모델에서 1D 메쉬를 생성을 할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에딧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동으로 이제 이런 피처 엣지를 생성을 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이제 모델을 열어서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D 와셔 이런 모델을 한번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D 메싱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컴포넌트는 총 2개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처 엣지, 크리에이트 쪽에 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D 메쉬만 있을 때 바로 피처 엣지를 생성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한 피처, 같은 면으로 인식할 피처 앵글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 라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엘리먼트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컴포넌트 두 개를 가지고 피처 누르시면은, 이제 1D 피처가, 지금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피처 엣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딧으로 넘어와서 이 부분에서 직접 노드를 선택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노드 패스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쪽 와셔의 외곽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패스 옵션이 켜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마우스를 옮기면은 그 노드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1D 패스 엣지가 생성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 바퀴 돌려서 선택을 해주시고, Add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1D 피처 엣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처, 그 패스 기능에서 시작과 끝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고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거면은 이제 바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이 부분과 이 부분, 지금 바로 연결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한번 리메시를 리페어 필에서 한번 이 부분 리메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리메시를 할때 마찬가지로 1D 피처 이 엘리먼트들을 이제 기반으로 다시 리메싱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다시 메싱을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드 메쉬와 피처 엣지 이두 가지 기능은 이제 1D 메쉬, 피처 역할을 하는 피처 엣지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언디 메시를 생성을 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게 되었고요. 우선 이 기능들은 이제 지오메트리 단계에서 수정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메시만 가지고 이제 수정할 때 조금 수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빌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리빌드는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2D 그 오토메시, 하이퍼메시 클래식에 있었던 오토메시랑 이제 비슷한 기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리빌드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와셔를 바로 같이 생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퀄리티에 맞춰서 메시 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옵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작업들은 이제 리빌드에서 그 메뉴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에딧 크리테리어랑 이제 에딧 파라미터 이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리빌드 창에서 에딧 파라미터랑 에딧 크리테리어 지금 메시 사이즈도 설정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두 가지를 가지고 리빌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리빌드는 이제 모델 띄워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진행했던 모델이랑 동일한 모델인데 바로 미드 메시를 먼저 생성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이즈 2로 해서 조금 너무 조밀하게 메시 생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10으로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작업 끝나고 10으로 다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2가 조금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10으로 다시 미드 메쉬 생성을 하겠습니다. 아마 사이즈가 커져서 아마 금방 생성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드 메시가 생성이 됐고 이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리빌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치 메시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에딧 파라미터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타겟 엘리먼트 사이즈는 10이었죠. 10으로 어플라이 해주시고 리빌드를 할때 타겟 엘리먼트가 사이즈가 10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특별히 피처에서 지금 홀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홀에다가 와셔를 생성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바로 홀 자체를 삭제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홀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이 부분, 지금 16m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10mm가 일단 넘어가는 상태고, 이 부분도 10mm가 좀 넘어가네요. 우선은 여기는 아마 다 지워지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라미터 다시 들어오셔서 파라미터에서 피처 부분에서 이제 홀 2D 여기에 와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열을 더 늘려갖고 이 레인지 조건의 범위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준을 2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20 여기 레인지가 바로 나오게 되죠. 0에서 20까지는 리무브. 바로 홀을 삭제를 하게 되고, 20에서 30. 30까지는, 네, 20에서 30까지는 뭐 와셔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와셔를 생성을 할 때, 이쪽, 와셔 생성되는 조건들을 직접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오토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pply, OK 눌러주시고, 바로 리빌드, 전체 메시, 컨트롤 A로 이제 디스플레이드 된 메시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크리테리어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크리테리어도 지금 타겟 엘리먼트가 5로 돼 있는데, 이걸 10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맥시멈을 조금 올려야 될것 같은데, 타겟 엘리먼트 10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리빌드 다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리빌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 제가 생각을 조금 잘못한 게, 아까 측정했던 거는 다이아미터고, 지금 여기 세팅한 것은 이제, 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30으로 하고, 여기는 40 정도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직접 제대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셔를, 이쪽 부분을 와셔를 생성하고 싶은데, 우선 메저에서 두 개. 하면은 한, R 값이 한13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20으로 하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어플라이 하고, 여기 한 다음에 리빌드. 어쨌든 이런 기준 조건들을 통해서 리빌드를 하기 때문에, 크리테리어랑 이제 그, 파라미터를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메시가 있었던 컴포넌트의 메시를 생성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제 원디 피처는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리빌드가 원디 피처 기준으로도 또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네, 동일 조건으로 다시 생성을 해보면은 이제 이쪽에 홀드는 삭제가 되고 이 부분은 와셔 레이어 두 개로 선택한 게 지금 이렇게 와셔 생성이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리빌드 기능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리메시를 할 수도 있고, 이 파라미터와 크리테리어 이두개 세팅을 잘 하시면은 이것만으로도 이제 수작업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우선은 이 3D 메쉬 들어가기 전에, 이쪽 지오메트리 탭에 와보시면은 클린업의 디피처랑 프리저브 엣지 이거 두 개를 진행을 안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메시 쪽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